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복경 막무가내 주입식 라이브쇼 사랑의 콘서트. 자, 콘서트 텐션 남매 수현 OPP 랄랄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소개할게요. K-POP의 미래를 책임질 소년들입니다. 미래 소년의 리안 선동표. 예.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자 퓨처. 안녕하세요, 미래소입니다. 오. 우리 동표 씨는 컬센터에 왔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때 꼭 다시 한번 나와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리안을 데리고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때보다 얼굴이 더 작아지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스케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바쁘죠? 바빠졌죠? 바쁘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강심장에서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더라고, 우리 동표. 러블리 더블링.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 리안 씨는 컬투쇼가 첫 출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와우! 정말 반갑습니다. 리안 씨가 미래소년 메인 보컬인데 일본에서 어머나. 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원래 이게 일본 멤버인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일본에서. 와, 정말 잘하는. 전혀 몰랐어요. 아, 전혀 몰랐어요. 네, 완전 그냥 한국 분이신 줄 알았는데. 와. 감사합니다. 한국말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제가 6년 전에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배운 거야? 네, 공부를 아, 잘한다 근데. 동표가 많이 알려줬구나. 아,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배우고 있어요 다시. 한국말을요? 네. 저보다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아, 저 연계국어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영국 글씨도 되게 예뻐. 아, 예쁘겠어요. 한국말을? 네, 글씨를 엄청 예쁘게 써서. 감사합니다. 복구모 니혼고 쪼또 데키마스. 오, 아니, 저는 니혼고를 잘해. 아, 일본에서 그러니까. 활동이에요.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서. 아, 네. 방금 일본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아, 일본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투쇼 일본어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 우리 본인 저 미래소년 홍보 아, 하시죠. 네네네. 어, 니혼이 계시는. 아, 잠깐만. 왜 일본말을 못해? 야, 이게 아, 일본말 좀 못해. 일본말 좀 못해요? 아, 그래 좀. 일본에 계시는 그런 거죠 지금. 일본에 계시는. 네. 니혼대 계시는. 연계국어구만. 아, 1개국어 한국어. 헷갈리더라고요. 한국어를 그래서. 더 잘하는구만. 네. 아, 미혼대에 계시는. 미혼대에 계시는. 아, 그럴 수 있어. 미혼대에 계시는 미혼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네, 계속 해주세요. 네네네. 니혼이 또 니혼이 순데 이라시아르 또 하이 나우노 미나산 곤니치와 복다. 미래가 콘가이 난토 카르투쇼의 호니 고쇼다시테 이타다이테 아소비니키탄데스케도모 탁산 타노신데 미테 이테 쿠다사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늘 일본어 좀 잘했다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 저 수현 씨 뭐라 그러는 거야 일본에 계시는 여러분들 뭐 미래소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뭐라 그랬더라 추측하는 거 같은데 나오게 되었는데 많이 많이 보고 가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너무 웃겼어요. 니혼이 계시는. 네. 와. 자, 미래소년이 이번 주 수요일 7월 19일에 컴백을 했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홍보하세요. 아, 네, 저희 미래소년의 점프라는 곡은요. 네.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농구공이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소년미 가득하고 그리고 또 스포티함을 가득 담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저희 미래소년과 함께 힘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되게 밝은 곡이에요? 되게 밝고 스포티하고 건강하고 청량하고 어, 너무 좋아. 네, 그런 거 그런 곡입니다. 그럼 농구를 좀 잘합니까? 둘 다? 어, 저는 농구부 출신. 농구부 출신이에요? 네. 뭐 잘하겠네. 아무래도 좀, 아, 그래도 뭐 네. 그, 저,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래도 벤치를 좀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가지고 많이는 안 나왔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제가 그 뭐지 연예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많이는 못 나갔었어요. 어, 드리블 너무 잘해요. 드리블 이렇게 다른 사람 막 하고 그렇게. 뭐 농표보다는 하는 것 같습니다. 농표보다는 잘하는. 아, 뮤직비디오에서 뭐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아, 이번에 그 사실 저 다른 멤버가 덩크 슈트를 하는 맞아요, 맞아요. 씬이 있는데 어, 뭐 약간 그건 근데 사실 뭐 트럼폴린 번, 그 번번 타고 트램폴린을 밟고 올라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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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제대로 농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멤버 중에는 리안이 제일 잘하는 거죠, 농구를? 어, 뭐
좀 멤버 중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말이에요, 한국 말이에요. 뭐 좀 내가 좀 아이 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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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요. 네. 아 너무 매력 있다. 매력 있어. 네, 리안님. 예, 뭐, 와. 야, 10개월 만에 컴백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와. 이번 그 노래의 어떤 포인트,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 힐링 포인트. 힐링 포인트. 안무에도 저희 이번 안무에. 네, 안무에도 네. 약간 그 농구공을 이렇게 네. 드립을 하는 동작이나 네. 슛 하는 동작도 있고 맞아요. 엄청 진짜 완전 누가 봐도 아, 이건 농구. 누가 봐도 농구 퍼포먼스다 이거. 네. 오. 많이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노래 부분은 어떤 부분이 또 힐링 포인트일까요? 어허. 노래 부분 힐링 파트. 힐링 파트 되게 아 사실 힐링 파트는 사실 전 제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오, 들려주세요. 아, 한번 저의 버스를 한번 들려드려요. 오, 렛츠 고. Baby I'm curious 별처럼 튀어오른 마음. 김이 난 신나 이 느낌을 따라가. 오. 네, 네. 아 너무 좋다. 불처럼 뛰어오른 마음에. 좋아 좋아. 네 마음을 따라가겠다. 아, 이런 느낌입니다. 통통 튀는 마음. 네. 사실 킬링 파트가 거기 파트 아니거든요. 어디예요? 미안해 맞아요. 네 맞아요. 제 파트거든요. 어디요? 한번 보게. 아 저도 그러면 한번 훈련 부분인데요. 친구들이 이제 농구처럼 통통 튀네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Let's go. 5, 6, 7. 김이 점점 yeah I go up oh yeah 너 멀리서 또 보여 you're my MVP oh oh 아 역시 멤버 멤버 사실 특성이 나가지고 좀 아찔했는데 아 의미타는 네, 이게 로봇이 아니다 나는 아, 사람이다 이게 라이브다 이게 바로바로네 인간미 인간미 네. 저도 의미탈 많이 나요 도표씨 킬링버스가 네. 여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이 파트를 저는 똑같은 파트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더 킬링 파트인지 아세요? 왜요? 저는 1절이고 이 형은 2절이에요 아, 2절 어쩔 수 없어 네 2절이 찢을 수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 그랬군요 네. 많이 올라가는구나 둘 다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그럼 전체 곡을 들어보면서 오 정말요? 네 오 과연 어떤 부분이 킬링 네. 파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래소년의 점프 와 와우 신나다 신나다 너무 신나는데 아 근데 1절 논표 씨 파트보다 제 파트가 좀 더 사는 것 같던 거 무슨 소리세요 정말 예.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정세요 그럼 네 2절 정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전 동표 씨한테 욕하는 여자였어요 저도요 동표 씨 파트를 아 죄송합니다 불편하네 아 그랬구나 자 그러면 사내 컬센터 우리가 이제 코너를 들어가 볼 건데 네 자, 동표는 해봐서 알아요 네 맞습니다 오, 약간 좀 긴장 타거든요 이게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쫄리는 맛이 있어요 맞아요 아, 이런 건 좀 즐기죠 리안 아 좀 네 그런 약간 좀 그런 좀 네 아찔한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처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나 뽑아서 즉석으로 전화를 드리는 그딴 코너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의사는 묻지 않고 느닷없이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고 들으시는 분 그냥 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만 손해라는 거 그죠? 그죠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 버리시면 꽝 미션 실패. 와. 아, 후기 문자 하나 도착했어요. 와우. 요거를 우리 수현 씨가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네, 5742 님. 7월 1일 사랑의 컬센터 방송으로 예비 신부에게 멋지게 프로포즈 성공했어요. 아 이때 언제냐면 보미하고 남주 에이핑크 나왔을 때 이무진 씨하고. 네. 그죠. 그때 랄랄이 그때 못 나왔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맞아요. 이때 기억이 납니다. 그죠? 네. 우와. 주말에 같이 드라이브 할 때 핸들 리모컨으로 잘못 누른 척 자연스럽게. 아 라디오를 틀었구나.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어머. 처음엔 본인 사연인 줄 모르고 어머. 듣다가 자기 이름이 나오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포즈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우는 모습에 저까지 덩달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이거 방금 읽으면서 나도 눈물 날 뻔했어. 잊지 못할 프로포즈를 하게끔 도와주신 컬트쇼와 사연을 예쁘게 소개해 주시고 축가로 미스터 추를 불러주신 에이핑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야, 제대로 써. 감동적이다. 되게 감동적이네. 우리가 이거 녹음 방송이니까 토요일날 꼭 그 예신에게 들려주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야, 그걸 그대로 하셨네. 네.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이랑 어. 진짜 컬투쇼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도 엮어주고 어. 사람도 네. 찾아주고 다 돼요. 아, 니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드려요. 나만 없냐? 너 바빴잖냐? 그때 없어. 나만 없냐? 자, 컨셉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어김없이 랄라. 요즘에 기가 아주 그냥 한눈 찌르고 있어요. 아우 대세요.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예, 케이씨의 언제나 사랑이를 준비했네요. 사랑이 넘치는 노래. 이런 러블리한 노래 한다고. 러블리한 노래를 이제 해보려고. 기대. 자, 그러면 후보 문자부터 읽어볼까요? 네. 자, 3548님. 태균 형님 도와주세요. 왜, 긴급 왜, 왜. 사연입니다. 어? 얼마 전 와이프 몰래 게임기를 질렀습니다. 아. 컬투쇼에서 경품 받았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컬투쇼에서 무슨 게임품 주냐? 오늘 상품 소개할 때 게임기도 포함해주세요. 다시 듣기로 그 부분만 들려주려고요. 전국 유부남들 힘냅시다. 공감이 좀 됩니다. 네, 엄마가 사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키덜트들. 아유. 막 이렇게 몰래 숨겨놓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회사에다 갖다 놓잖아. 어디 막 밑에 막 천 같은데 안에다가 막. 짠해 짠해. 그래, 이따가 그 뭐 이번에 하게 되면 제가 네. 게임기를 컬투쇼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 역시. 네. 네, 그러면 다음 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164님입니다. 6년 만난 남자친구가 며칠 전 제 생일날 기념으로 꼭 서울에 가야 한다더니 세상에 샵땡을 오메. 네 데려가서 그 비싼 가방을 사주는 와, 거예요. 와, 야, 어머 저도 사주세요. 아 이게 프로포즈인가 보다. 아 이게 프로포즈인가 보다 하고 울었는데 어떻게 될게요? 아 뭐야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요. 사주는데? 열린 결말로 이렇게 날려주는 거예요. 6년 만난 것도 그렇고 가방도 선물 받았는데 이게 프로포즈인가 보다 드디어 왔다 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 안 그러니까. 해줬어. 그러니까요. 명품 가방을 사주면서 예, 헤어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하고 울었는데 어떻게 될게요? 궁금한데요? 궁금한데요? 자, 다음 사연. 네. 7836님. 제 겨드랑이에서 라면 냄새가 납니다. 어머? 정말 거슬리네요. 아. 네? 거슬리세요, 그럼. 라면 냄새가 난다는 것은 냄새. 그래도 암내는 아니잖아요. 네. 왜 라면 냄새가 나지? 왜 라면을 쏟으셨나? 그래서 어떻게 라면 냄새가 나지? 아니 라면 어떻게 겨드랑이 구수하고 쾌쾌하면서 매콤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열이 많은가 보다, 그지? 뭘 끓이나 보다 이제 안에서, 그지? 100도 정도 되나 보다. 100도가 돼야 좀 끓거든요. 계속 끓어갖고 예. 이게 그 노래 제목이 언제나 사랑인데 라면 겨드랑이랑은 좀 어울리진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9163님께 어떻게 되는지 그래. 너무 궁금합니다. 볼게요. 자, 9163님께 어떻게 될게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하다. 우리가 궁금해서 전화 안 해볼 수가 없어. 그럼 자, 3548님. 아, 이거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해드려야겠네. 자, 3548님, 그 게임기는 제가 컬투쇼에서 선물로 드린 겁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됐죠? 녹음했어요? 네. 거기만 따가지고 또 받아라. 어머, 제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6년 만난 남자친구가 샷땡 가방을 선물해 주셨다고요. 정말 질투납니다. 질투나서 전화한 건 아니고요. 6년 만난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전화를 안 끊어주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우선은 노래를 불러볼게요. 언제나 사랑해. 우후! 역시 랄라! 우와, 한우 언제나 사랑해. 그러시면 안 돼요. 둘이 손잡고 걸을 때 마주보며 또 웃을 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내 입가에 늘 환한 미소만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널 사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니까 또 랄랄의 의상이 아주 화려하거든요. 하얀 사랑스러운 노래도 잘 어울리네. 네, 이제 뭐 전천우야 전천우. 뭐든지 다 해. 그러니까. 야, 자, 과연 9163님 명품 가방 선물 받고 프로포즈를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자 랄랄의 노래를 듣고 성공했을까요? 여보세요, 여자친구분. 여보세요. 와, 성공! 예. 성공, 성공, 성공.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컬투쇼요. 그렇지. 수현 오피피의 이 랄라 그리고 우리 현동표 군, 리안 군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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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갑자기 뭐 어디 오픈 넘은 해야 된다고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 생일날인 걸 알고. 생일은 이미 한 며칠 지났었고. 아, 이미 했고. 그래서 저는 아 생일 기념으로 뭐 한 30만 원 뭐 짜리 뭐 사주려나 보다 하고 갔는데 명품을 사준 거예요. 순간 아 프로포즈 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눈물이 났죠. 이미 먼저 눈물이 났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아 프로포즈야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래요. 뭐 뭐야? 그 뭐야? 그냥 한 번쯤은 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저희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결혼하는 거야. 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러면 생일 선물이구나. 그건 아니고 그냥 선물은 선물이고 그건 아니래요. 아 그럼 언제쯤 프로포즈를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너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 또 이런 거 하나 사줘야 되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아 못하지 않을까. 못하지? 뭐? 아 장난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 프로포즈를 네네. 또 아, 6년 만나셨는데 네. 프로포즈를 또 정식으로 따로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서프라이즈가 있겠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울었어요. 그렇게 가방 받아서 좋아요? 예뻐요 가방? 아. 아 눈이 뒤집어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질투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너무 예쁠 것 같아.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다 지지 샷댁인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결심을 달라지겠어 했는데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얼마나 저 열심히 모아서 돈을 맞아요. 대단하다 진짜. 네 적금 탁. 아 그리고 그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거 토요일날 방송 나가는 거니까 토요일날 방송 들으라고 하시고 네. 지금 한마디 하세요. 그때 사실 나 눈이 뒤집어졌었어 이렇게. 나 사실은 괜찮다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 그리고 너 생일 때는 같은 가격으로는 못 사줄 것 같아. 누가 옆에 있는데 보니까 지금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아까 랄랄님 노래할 때 옆에서 네. 계속 떠들었대요. 결혼해 결혼해 결혼해. 나 기다리고 있어. 나한테 프로포즈해 이러고 빨리 한마디 하세요. 네. 야 나 나이 너무 많이 먹었잖아. 지금 해도 늦는단 말이야. 빨리 얘기해. 빨리 해. 네, 제가 제 전화 안 끊어주시고 또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주 그냥 목이 터져 나가네. 그냥 결혼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요. 또 부러워.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으로는 눈이 안 뒤집히죠? 아니요 뒤집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랄랄 성공입니다.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좋아요. 자, 4부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1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오로로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2시 컬투쇼 오로로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컬투쇼 열라리
자, 컬트쇼 랄랄 수현호 PB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미래소녀 리안 손동표 씨와 함께 4부에 물렵니다. 리안 어땠어요? 지금 첫 번째 랄랄이 성공하는 거 보고. 아 근데 저 진짜 리얼로 전화 거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부터 엄청 되게 되게 잘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걸. 그래서 아 나도 이따가 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 말을 그렇게 하고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우신 거예요. 와 감미로운 두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만 물어도 한국말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일본어를. 감사하다고 하고 싶었어요. 네. 자, 뭐 100만을 넘어간 예, 골드 버튼의 아우, 대형 노트북. 대형 노트북. 네. 우리 랄랄 씨가 ASMR 시리즈에 이어서 상황극 시리즈를 새로 또 업로드를 했네요. 네. 아우 진짜 네. 대박이에요. 뭐예요? 이제 그 롤플레이라고 원래 ROLE 해서 이제 역할극 상황극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또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롤로 해서 ROLL 롤플레이로 할까 진짜 막 진짜 롤? 네 그런 식으로 할까 했는데 사람들이 언니 롤플레이야 ROLE야 막 올리다가 그 특별한 저만의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랄플레이로 바꿨습니다. 랄이니까 네. 랄플레이로 바꿔가지고 요즘 밀고 있어요. 모든 거 다. 아, ASMR 재밌더라고요. 말고 원래 ASMR도 ASM 네. 랄로 하려고 했거든요. ASM 랄. 너무 긴 거예요 뭔가. 아. ASM 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랄플레이로 바꿨습니다. 아. RPA. 아니 저 RPL. 오늘 샵에서도 보고 왔어요. 어, 진짜. 무당. 네.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어. 나 무당 보고 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아 어, 그럼 불러주세요 제발 네, 불러주세요 더 불러오세요 선생님 안 했어요 어, 어. 전 봐주십시오 신은 없지만 봐드릴 수 있어 아니 이게 어떤 역할들을 이제 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점쟁이 하나 있고 점쟁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하상가 옷가게 직원 비행기 비즈니스석 빌런 아 나 그거 봤어 무당 네. 그리고 네, 네일아트샵 직원 그러니까 지하상가 좀 이어져요 유니버스가 아, 지하상가에서 잘린 친구들이 이제 네일샵으로 취직하고 네일샵에서 잘린 친구들이 뭐 무당하고 오, 스토리가 오. 확실하네 네, 그런 식으로 와, 대박 세계가 엄청 크다 천재네 진짜 천재예요 야. 재밌어요 너무 어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곧 또 200만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 제가 다 합니다 밤새고 있어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와주세요 아. 네. 자 유키스 우리 수현 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가장 활동 초창기에는 찬밥 신세를 얻었던 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게 사실 유키스라는 그룹이 이게 진짜 완전 꽃미남 아이돌로 처음에는 제작을 하고 싶으셨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연습생에 있으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막 매니저 형들이 이제 그 네, 숙소 옆에 있으니까 이제 집에 좀 가라고 제발 시끄럽다고 자야 된다고 이럴 정도로 제가 연습을 했는데 연습 그 이제 매니저님들 밑에 매니저님들은 되게 저를 좋게 봐주신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아. 열정 있고 또 노래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서 하는데 이제 사실 그 윗분들 간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왜 연습 열심히 하는 게? 그냥 꽃미남이 좋으니까 그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는 이제 맨날 다른 친구들한테는 막 뭐 우리 누구 하는데 저한테는 야 너 일로 와봐 막 이런 식으로 하긴 하셨었어요. 우리 동표 우리 리안이 하다가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살 안 빼? 뭐 맨날 혼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만만하니 딱 잘 되고 저희가 빙글빙글이라는 노래 바로 이어서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딱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그 처음으로 제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데 어머나. 너무 울컥하고 그런 화장실 가서 완전 생긴 먹으러 안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제 간부님들 친해지고 막 하면서 술 한 잔 하면서 그때 그랬지 않냐 말하면서 막 장난으로 이제 얘기했어. 예, 얘기하고 그랬죠.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되게 얘기했고 막 저한테 아 미안했다고 막 하면서 서운했으면 미안하다. 네.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번만 해보자. 야, 너 진짜 그때 너무했다. 한번 하지. 근데 또 이해. 서운해서 그런 거다. 예, 너 기억해라. 근데 다 고마우신 분들이니까 유키스 만들어 주시고. 아 정말. 예, 그래도 너무 상처받았겠다. 정말. 네. 그랬던 적. 그랬던 적 없어요? 누군가가 네? 예전에. 자기를 이렇게 했던 적 저요? 저 엄청 많아요. 저 엄청 많아요. 이거 너튜브에 다 있습니다. 아, 솔로 풀어놨어. 아, 솔로 풀어놨어. 제가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나름 그러면 그래. 화낼 것 같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아, 가야겠다. 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네. 와서 심장이 뛰고 어. 그래서 항상 라이브 키면 다 일러요. 그래서 미래소년은 좀 그런 분이 서운하게 대해준다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뭔가 근데 방금도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약간 저희도 연습생 때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약간 그런 것들이 나. 좀 생각났었습니다. 뭔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동표도 그런 적 있어요? 누가 뭐 좀 이렇게 어 잘못돼 주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쵸 많죠. 어, 그래? 누구야? 근데 이게 또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 그리고 또 언젠간 또 어디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네.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네. 상처를 준 사람 기억을 잘 못해. 뭐 그렇죠. 못해요. 맞아요. 맞아. 기억을 잘 못해. 네,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에이 내가? 근데 저는 되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도끼가 가득해져요. 아, 난 진짜 맞아요. 잘 돼야겠다. 오히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아.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 이렇게 해 주셔서 내가 진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좀 힘든 일도 많아도. 예. 네. 그래서 네. 감사드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강박과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우리 리안 씨가 일본 오사카에서 왔는데. 어, 진짜요? 오사카. 와, 저 오사카. 오사카에서 처음 일본 들어갔던데 살았던 데가 오사카거든요. 오사카가 다른 일본 지역들 중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텐션이 높고 네 맞아요. 그렇죠. 유쾌하고 거기 코미디언들이 네. 오사카 출신이 많죠. 아, 저, 네 그렇죠. 오, 네. 너무 좋아요. 힙하고 그런 걸로 알게 됐어요. 네. 어때요? 오사카 사람들이 이렇게 팡 하면 이렇게 받아준다면서요. 아 근데 그건 약간 좀 어느 정도의 약간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네. 오, 신기해. 네. 또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오. 맞아 맞아. 뭔가, 아니 제가 들었는데 못 웃기는 이 죽는 게 낫다. 들었는데 정말로 오사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저는 그래도 약간 좀 사람들 웃기는 거 좋아해가지고 맞아.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개그욕심 네. 개그욕심이 너무 많아. 아 그래? 아니,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개그욕심 많아. 저는 그런 편이에요. 미소년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오사카에서 막 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야. 진짜 그 웃음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꼭 카메라 뒤에 가서 이상한 표정 그러면서 웃으라고. 그런 멤버 있어. 네. 엄마 아니야? 우리 애들 웃으라고. 네. 네. 그래서 촬영 분위기가 되게 에너지가 올라가요. 아, 네. 또 제가 또 욕심 그런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지금도 촬영하면 그 녹화를 하면서 아, 그 계속 웃어주시는 게 정말 아, 속으로 혼자서 뿌듯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 너무 좋아. 어예 어예. 네, 오늘 몇 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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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와 진짜 오사카 출신 나와요. 신기하다. 맞아요. 진심입니다. 야. 너무 좋아요. 개그맨이라든가 이쪽 코미디언 쪽에도 관심이 좀 있잖아요. 아 좀 네. 그래도 아이돌 그 아이돌 최초의 개그맨 아이돌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와. 네. 네. 근데 진심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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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위에서도 팬분들한테도 그래요. 더 좋아졌어 오사카. 나 너무 네. 좋아. 아 이제 뭐 예능 쪽에서도 뭐. 네. 동표에 버금가게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동표 씨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동표가 각종 웹 예능을 정복 중이고 지금 뭐 강심장에도 뭐 출연을 하고 있고 네.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동표 씨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자꾸 떠들어야 돼요. 전 다 하고 싶죠. 여러분 뭐 드라마 광고 예능 쌀 때 쓰세요. 쌀 때. 조금이라도 쌀 때. 눈이 너무 풀려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먹었어요? 아 너무 먹었어. 쌀 때 쓰라는 게 와 이런 말을 그냥 요즘 시대 친구들은 그냥 서슴없이 아니, 하는구나. 항상 그때 예전에 방송을 다른 데서 많이 해도 항상 얘기했어. 지금 써야 돼요. 저가에 매수하세요. 쌀 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니 그래도 스케줄 많으면 힘들잖아. 괜찮아? 네. 아유 힘든 거는 체력으로 힘든 거고 정신적으로는 너무 행복하죠. 맞아. 아 이거 마인드가 맞아. 너무 힘들다. 네, 네, 스케줄이 없으면 맞아. 또 시체 맞아. 맞아 일 없어 보면 네. 맞아, 맞아. 어우 너무 공허하고 리안도 지금 쌀 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네. DSP 전화번호 네. 네. DSP 올려놓겠습니다. 예 DSP 미디어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산의 걸스 두 번째 주자 수현 오피피아. 아, 이 텐션 높은 이 느낌대로 가고 싶은데 노래 사랑은 눈꽃처럼. 오늘 간절하게 가야 돼. 김준수 형님의 노래를. 열창이네요. 또 오늘 또 열창이에요. 네.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0485님
세 번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두 달째 신혼생활 중이에요. 히히. 나이 차이가 나지만 너무 재밌게 살고 있답니다. 세 번 만났는데. 세 번 만난 남편. 운이 맞은 모양이다 완전. 네. 세 번 만났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와. 거 보면. 그 뭐지? 3세 번? 꼭 세 번은 만나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세 번은 꼭 만나보라는 얘기가 있긴 있죠. 왜 그러는 거죠? 적어도 세 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네. 인성을 파악하고 또 주변의 사람을 보고 가족 얘기 들어보고 뭐 이런 스타일의 얘기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세 번을 좋아해요. 뭐. 세 번만 참고 세 번 만나고 맞아 뭐 세 번하고 두 번이긴 뭐 이게 세 번 맞아 세 번 뭐 양치도 하루 세 번 하라 그러고 맞아 맞네 밥도 세 끼 먹네요 뭐야 이거 규칙 아니야 다 삼을 좋아하는구나 삼 자 다음 사연 1028님 경북 칠곡에 오 왜 칠곡 아는 사람 있어 경북 출신이에요 아 경북 칠곡에 사는 권세범입니다. 오 권세범님 최근 어머니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셨어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이제 농사일 줄이고 설렁설렁 일하셨으면 싶은데 제 말은 귀뜬으로도 안 듣고 시끄럽다 내 알아서 한다 하십니다. 오. 경북 선산읍 소재리에 사는 최옥이 여사님 지금도 포도밭에 계시죠? 제발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세요. 네. 어머니들 또 일을 안 하면 또 뭐 예. 못하셔 또. 맞아요 맞아요 병나시고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네. 많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 입장에서는 또 시험 또 하면서 건강을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러니까 또 수술하셔가지고 맞아요 아이고. 자 0003님 거 네 0003님 네 처남이 제 차를 빌려가서 긁어왔는데 어메. 자기는 아니라고 아하. 빼매요. 한두 번이 아니라 네, 한두 번 아니라 사진도 찍어놨는데 발뺌하네요. 네. 아이고 증거도 확실한데 이러면 안 되지. 뭐 큰 싸움 나는데. 처남이라고 네, 그냥 봐줄라 그러는데 발뺌을 하니까 더 얄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웬만하면 봐줄 텐데. 맞아. 네, 그럴 때는 웬만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죠. 네 동생 어떻게 된 거냐. 자, 7월 4일 날 문자를 보냈는데 어디다 전화를 해볼까요? 아, 좀 어렵네요 이번 사연들이. 저는 0485님. 그래. 세 번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 이게 좋아요 지금. 네. 궁금합니다. 두 달째 신혼생활 중이신. 나이 차이가 나지만 어느 정도 날까요 나이 차이가? 아 근데 결혼을 하면서 네. 연애를 하는 느낌이니까 너무 설렐 것 같아 하루하루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 너무 재밌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결혼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6년을 만나서 아직까지 프로포즈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전화가 끊겼네요. 다시 걸어보기. 0485님. 세 번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참 그 인연이 참 받아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 수연인데요. 아 지금 남편분이랑 신혼생활 두 달째 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세 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주기 잘 맞았고 얼마나 운명적이길래. 아니 이거 한옥인지 아니야? 제가 그러면 일단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케이 선물도 있어요. 노래 제목 사랑은 눈꽃처럼. 더 사랑하세요. 두 달째 신혼생활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웃는다도 어제처럼 나 숨긴다 아무 일 없는 듯 허락 없이 그대만 살펴 그대만 가지려 한 내 몫인가 봐 이제 갖고 싶어 사랑 죽을 만큼 한 적 있나요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발 돌아봐 저 불러봐도 닿지를 않아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혼자서 되뇌이는 말 널 사랑해 야 전화를 어떻게 끌어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야 0485님
남편과 세 번 만나서 결혼의 꼴이 냈고 두 달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수연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과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성공! 다 성공이다!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저는 대구입니다. 아니, 아니, 저희가 어디? 거기 그 컬투쇼?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본인의 소재를 먼저 밝혀주셨군요. 대구에 계시군요. 네. 야, 근데 진짜 궁금해요. 세 번만의 만남만에 결혼을 결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네. 어디에 이렇게 뭐가 쏙 빠지셔서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아, 신랑이 엄청 젠틀하기도 하고 그 항상 존댓말 쓰고 존댓말 써주고 네, 항상 차 탈 때마다 문 열어주고 여보세요? 야, 예, 예. 네네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듣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싶은데 멈추셔갖고 아, 그, 네, 엄청 자상하고 네, 나이가 조금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대화도 잘 들어주고 해서 네. 그럼 차이가 난다는 게 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저 제가 93년생이고 남편이 84년생입니다. 아, 아홉 살 정도 차이 나는 거네요. 아, 얼마 안 나네요. 아, 그 정도는 뭐. 아, 뭐 결정적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나 네. 결혼 이 남자랑 결혼해 되겠어. 차 문 열어주는 거 하고 결정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세 번째 만났을 때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네. 네, 갑자기 맞은편에 있던 신랑 얼굴이 갑자기 지금 살 좀 찐 편이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말 살이 빠진 얼굴이 싹 보여가지고 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이런 약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신기하다. 와 아니 그게 뭐 진짜 운명인 거네. 이게 운명이죠. 공통점 있어요. 네. 딱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느낌이 빡 온대. 아, 저도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진짜. 제 와이프랑 결혼한다는 생각 연애만 하다가 어느 순간 어? 결혼을 하면 저 여자랑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아, 너무 신기해 맞아, 진짜. 다들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세 번만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네, 원래라면 그냥 연애를 할 생각이었었는데 네. 저도 서른 넘었고 남편도 지금 40대 다 돼가니까 이게 가볍게 연애할 거면 연애 안 하고 결혼할 거면 연애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라면 저도 만나볼 생각이었었는데 그. 남편이 선물을 줬었는데 네. 제가 복잡한 사이 아니면 안 받을 거라 하니까 복잡한 사이 하자 그래가지고 복잡한 사이 복잡한 사이 안 할 거면 선물 안 받을 거라고 야. 복잡한 사이 하자 와. 야. 야. 여러분 수연이랑 복잡한 사이 해주세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뭐야? 여기 드라마 작가가 또 우리 이거 컬투쇼 듣다가 이거 베껴 쓰는 거 아니고 모르겠네요. 네, SBS 작가님들 움직이고 계세요. 와, 이거 하루하루 행복하십니까 지금? 네, 너무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 또 다르거든요, 연애랑. 맞죠, 맞죠. 행복해요? 네, 네 행복합니다. 야, 느껴져요. 네.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어, 한층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수연 선물 주세요. 네, 아, 제 수연이의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예! 예! 쇼핑 가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평생 복잡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 네. 아, 결혼은 운명이면. 몇 번의 만남이 중요한 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신기하다. 너무 이쁘다. 그 말에 간 거구나 그냥 거기서. 예. 좋겠다. 복잡해지고 싶다. 좋겠다. 복잡해지고 싶다. 자 이제 두 분 다 성공했습니다. 예, 자 미래소년만 남았어요. 아, 네. 자 미래소년 리안 손동현. 어떤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요즘 엄청 핫한 곡이죠. 네. 하이키 분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와. 장미 네. 피어난 장미. 맞습니다. 네, 그 곡을 가지고 와봤는데 네. 앞에서 선배님들이 너무 다 성공하셔가지고 부담이 너무 스럽지만 부담이가 오늘 아주 느낌이 좋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받고 바로 성공하는 날 많이 네. 없어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이에요. 어, 진짜요? 저희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동표 성공해봤잖아요 저번에. 네, 한번 해봤죠. 그렇죠. 그렇죠. 네. 리안이 멘트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지금. 어... 오사카 출신으로서. 네, 그렇죠. 네네. 무조건 멘트는 막 뭐 도와주실 것 같고, 네 믿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손동표 씨가. 손동표 씨. 네.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1 9 1 9 0 5님
비를 피하려다 엄청난 창피를 당해서 글을 남겨보아요. 삼선 슬리퍼 신고 슈퍼에 갔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달리다가 미끄러졌네요. 미끄러지면서 슬리퍼가 허벅지에 꼈는데 빠지지 않아서 슬리퍼를 허벅지에 매단 채로 집까지 달렸습니다. 치욕스러운 하루입니다. 다리가 다리가 그래도 저기 가느신 분인가?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올라가게? 저는 발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중학교 때 심하게 넘어지면 그 바로 발목에 끼거든요. 아, 네, 그렇지, 그렇지. 아 재밌네. 자기도 모르게 막 뛰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내 발가락들이 지구를 짚고 있죠. 맞아. 아 너무 어떻게 올라오지? 아 그거 뛰면은 막 신발 덜렁덜렁 거릴 텐데 발목에서. 그러니까. 신기하다, 네. 재밌다. 아 다음 문자.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0916. 네, 0916님. 네. 놀이공원 알바 중인데 집에 가고파요. 손님이 텀 들어서 17명분. 점점점 이렇게. 아, 놀이공원에 네. 알바 중인데 그 놀이공원인데 17명밖에 없대잖아, 손님. 네. 한산한데 좋지 않나 알바하면? 저? 너무 안 바빠서 별로라는 일하시는 거.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다. 진짜.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날에 놀이공원 가야 되는데. 맞아. 그렇지. 네. 자, 다음 문자요. 4178님. 며칠 전 고등학교 친구랑 부산에 놀러 갔습니다. 술 마시다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숙소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가 나오길래 동시에 타서 저는 부산역에 가주세요. 친구는 김해공항에 가주세요. 외쳤습니다. 기사님이 계속 내리라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친구랑 싸우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 아침이 밝아 있었고 뭐야? 택시님 부산을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죄송한 마음에 5만 원을 꺼내서 드리려는데 끝까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택시가 아니라 자가용이었어요. 딸 같은 마음에 저희를 계속 에스코트해 주셨던 겁니다. 어머나. 우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취한 거죠? 예, 술 마시다 말싸움이 났었고 택시 아무차나 탔는데 그죠? 그냥 일반 자동차를 탄 거죠. 어머나. 그래서 차 안에서 친구는 저는 부산역에 가주세요. 친구는 김해공항 해주고 둘이 이제 잠든 거예요. 아. 술에 지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돌아주신 거야. 돌아주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기사님이 진짜? 계속 내리라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택시 안에서 친구랑 싸우다 지쳐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아침이 밝아 있었고 택시는 부산을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야 이게 아빠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혹시 술 먹고 위험할 수 그렇죠 위험하니까 어머 너무 따뜻하다. 천사시다. 진짜 따뜻하네요. 자 이거 뭐 여기다 전화해볼까요? 어디다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하나 78님. 네. 예. 내용 잘 숙지하셨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너무 좋으신 분이다. 진짜 좋으신 분이네. 돈을 드리려고 또 하니까 또 안 받으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딸을 또 두신 분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와. 보통은 신고를 할 텐데. 그죠. 맞아. 술을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나.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야 될 텐데 중요한 거. 사하나 78님. 지금 고객님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맞아요. 받아주세요. 맞아요. 조씨가 식겁했습니다. 너무 긴장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는 미래소년의 리안 동표입니다. 네 친구분이랑 술에 취하셔가지고 택시인 줄 알았는데 네. 자가용에서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바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맞아요, 끝까지 맞아요. 노래 들어주세요. 이거 끊으시면 안 됩니다. 선물 있어요, 있습니다. 선물. 어마어마합니다, 선물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꺾어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 두질름 못해 그냥 가도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 간의 향길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 gonna be alright. He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연 4278님은 아, 정말 너무 따뜻한 분을 만나서 무사히 집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따뜻한 경험을 했던 4178님은 우리 미래소년 두 친구들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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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8님. 아, 아 실패. 실패! 지금 동표군 뒤로 누웠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 와, 언제 끊었어요? 혹시 언제 끊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쯤 끊으셨을까요? 와. 아, 시작 시작하자마자 아. 여보세요 하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끊었나 봐. 그런가 봐요. 노래 부르기 아. 전에 그 스팸인 줄 아셨나 보다.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아. 노래 전화 한 번 더 번만. 걸어보고 아, 그 때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실패는 했지만 네. 네. 실망하지 말아요. 그런 날도 네.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고객님께서 아. 전화를 받을 바로 받아버리시네. 아, 바쁘실 수도 있고 한 번 더 해보자. 네. 네. 왜 자꾸 전화하냐. 또 받을 거예요 아마. 방해 금지 모드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고객님께서 아. 또 넘기시네요. 아. 많이 바쁘신가 보다. 네. 안타깝네요. 바쁘신가 네. 보고 우리가 또 네. 멋진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타깝게 자 미래소년 두 분은 실패. 하지만 아이고. 우리 컬투쇼 찐팬 청취자분들은 네. 노래를 듣고 행복해했다. 아~ 네. 좋았어요. 맞아요. 노래 그래, 너무 좋았으니까. 예, 이 노래가 또 역주행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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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서 리안 네. 충분히 멘트도 많이 장착을 하시고 네네네네 네. 오사카 출신으로 예. 네. 좀 더 오늘 네. 재밌었어요 오늘.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재밌었고요. 아 약간 좀 오사카의 그 에너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진짜 거의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표균이 한번 워낙에 잘하니까. 아 그렇죠. 아,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올게요. 아이고. Here we go. 자 신곡이 나온 우리 미래소년 두 분 함께 했고요. 자 점프란 노래를 또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와,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패했지만 액땜했다고 네. 생각하시고 네. 예, 예. 다음에 또 두 분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우리 랄랄 네. 우리 수연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자 미래소년의 점프 들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에러, 에러, 에러.